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진돗개 사랑이가 출산한 지 3일째 되었네요. 우리 사랑이가 아침밥 먹는 사이에 아가들이 우러대고 있어요. 밥 먹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사랑이. 사랑을 듬뿍 또 9마리의 새끼들에게 혀로 하나하나 핥아줍니다. 9마리를 똑같이 품는 우리 사랑이의 모성애. 사랑이의 사랑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이의 모성애를 지켜보시고 마지막 영상에 사랑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간식 만들기와 잘 먹는 사랑이의 먹방이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사랑이의 모성애 지켜보셨나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사랑이의 간식 챙기기에 바쁜데요. 고구마를 삶아 방건조로 말려서 간식으로 준비하고, 돼지고기도 삶아서 먹기 좋게 준비해 놓고요. 황태 대가리도 날마다 팍팍 삶아서 식혀 놓습니다. 사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도 팍팍 삶아서 먹기 좋게 찢어서 식혀 놓고요. 닭한 마리도 삶아서 뼈를 발라 살만 담아서 진한 황태국에 젖이 잘 나오도록 정성들여 황태국 닭가슴 요리를 우리 사랑이에게 잘 먹여봅니다. 우리 사랑이 너무 잘 먹죠? 사랑아,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해. 사랑해.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소소한 행복,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